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박영희 선생님 제자들께서 출품하신 작품들입니다. 그 중에서 김순덕 선생님이 하신 거거든요. 굉장히 많이 보내오셨어요. 한 12종류를 네네. 보내오셨는데 12개를 한꺼번에 하면은 여러분들 지겨우실까봐 저희들이 품목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작품 출품하신 것 중에서 자 선생님 제가 한번 볼까요? 네. 네, 요거는 앵두. 앵두. 네, 앵두가 요런 빛이에요. 앵두. 거기 장독대 옆에 있는 앵두. 앵두 열매. 예, 앵두 열매. 근데 요런 빛이에요. 앵두 열매. 네. 저 앵두 좋아하는데요. 네. 다 좋아한다고 말하는데. 아니 진짜 하나 하나 다 좋은 거죠. 아 장독대 옆에 예. 있는 애를 따가지고. 예. 예. 우물가 그다음 장독대인데 그 옆에 앵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예. 거기서 제가 따먹고 따서 담으신 거예요. 제가요, 저는 앵두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데 사람들한테 앵두 가지고 만들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. 네. 왜냐면 뭐 워낙 마늘 많이 네. 해주다 보니까 빠뜨렸거든요. 근데 앵두 식초 제가 먹어보면서 다음에 꼭 해야겠다라고 네.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가져오셨네요. 네. 이분은 사시는 거 없고 다 집에서 앵두가 네, 앵두향이 나죠. 그대로 예. 나요. 네. 그래도 제가 이걸 하려면 앞으로 먹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네, 천천히 다 드셔보셔요. 먹으면서 예. 사람들한테 아, 앵두입니다. 맞네요. 앵두 이래야 되는데 안 먹어본 거는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. 그렇죠? 네. 자, 앵두 마당 옆에 있는 네. 아, 맞아요. 장독대 땅 옆에 있어요. 네, 제가요. 저희 집 마당에 대기롱이 네. 확 폈어요. 네. 그게 좀 더 두고 더 즐기고 해야지. 근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. 많이 여기 다른 사람이 따가지고 네. 그 꽃차한다고 가버린 네, 거예요. 네, 네, 그래서 맞아요. 저는 꽃차, 요즘. 남은 거 조금 따가지고 식초 만드는 거 있거든요. 네. 예, 그거는 제가 다른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출품을 안 했는데요.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. 지금 스님들 가져오신 거 이 비단풀이에요. 예, 이거는 그 마당에 네. 잔디 있는 틈바구니에 있는 비단풀을 캐서 비단풀 또 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. 이분이 레시피도 없이 네. 저랑 같이 상의해서 그러면 이게 예 무슨 과에 속한 거기에 비슷하니까 대비해서 네.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스스로 많이 담으셔가지고 재료도 더 주시고 비단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잖아요. 네, 근데 비단풀이라고 해서 네. 땅에 납작하게 예, 예. 예. 비단처럼 부드러운 거 아닌가? 네. 새 비름보다 조금 작은 예. 그런 종류인데 예, 예. 예, 아주 예뻐요. 예뻐요. 예뻐서 비단풀이라 그런 거 같아요. 네, 예. 저 비단풀이었던 건지 네, 보고 싶어요. 내년 네. 봄에는요 생물하고 함께 갖고 오겠습니다. 네, 그런 게 좀 네, 필요한 네. 것 같아요. 그러면 네.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네, 네.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얘네들은 뭐 어디 그 농수산 시장에서 온 게 아니고 네, 전혀 집에서 자연산입니다. 자연산. 순수. 예, 거기서 나온 애들인 것 같아요. 예, 비료 농약 하나도 예, 없어요. 우리가 말하면 착한 애들 이런 거로 네.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 마당에 있으시면은 그 마당에 내 우리 마당에 무엇이 있나 한번 보시고 그게 먹어도 된다면 네. 해보시면 어떨까? 아, 정말 좋은 거죠. 예, 그런 생각이 네. 듭니다. 저도 뭐 저희 집에 치다꽃 치다나무가 있어요. 네, 네. 그래서 그 치자꽃 따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치자 열매가 안 맺어질까봐 제가 치자꽃을 못 땄는데 지나갈 때마다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따고 싶은데 다음에는 치자꽃을 가지고 아 이분 집에 치자나무 많은 것 같아요. 네 치자꽃을 가지고 네. 해보면 치자 향이 너무 좋잖아요.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네. 이거 멋진 작품.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네, 가져오신다고 네. 애쓰셨습니다. 네. 네.